안녕하세요. 산업연구원 동북아산업실의 조은규입니다. 제가 연구한 주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중산업협력방안 연구입니다. 네, 중국 디지털 경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의 각종 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났고요. 관련 서비스업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의 중심에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동 등의 대기업과 도티아오, 메이투안, 띠디추싱 등의 유니콘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디지털 기업은 중국 내 성장을 바탕으로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내수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2017년부터 중국 디지털 기업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동남아, 인도 등의 신흥 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기업은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그들을 인수해서 자신의 생태계로 편입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가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은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지만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 디지털 기업은 국내 사업 모델을 현지에 그대로 적용하는 카피 프롬 차이나 전략을 통해서 해외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기업들은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 AI 기술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시장을 융합시켜 왔고요. 이러한 기술을 해외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해외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지 기업의 지분 투자 및 인수를 통한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징동, 바이트댄스 등의 중국의 주요 디지털 기업들은 모두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해서 현지 정보와 언어를 기반으로 시장에 침투해서 현지 브랜드를 인식하도록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디지털 기업은 동남아 시장을 주요 해외 진출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보다 싱가포르, 인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시장은 중국 디지털 기업의 격전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디지털 경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각종 산업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들이 생겨났고요. 이러한 디지털 기업들은 해외 진출을 확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간의 통상 분쟁이 기술 패권 분쟁으로 확산되는 것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업의 부상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분야에서 막강한 자본력, 기술까지 겸비한 중국의 디지털 기업과의 GVC에서의 협력은 다가오는 새로운 한중 협력을 위한 도전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꾸준히 자본력과 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 또 사업화 역량 등을 구축해온 중국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한국과 비교하면 비교 우위에 앞서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디지털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과 중국 디지털 시장 내의 진입 장벽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디지털 기업의 독자적인 대중국 진출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은 중국계 VC, 벤처 캐피털과 또 투자 유치를 통한 중국 시장 재진출, 또 엑셀러레이터 활용을 통한 중국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중 공동협력을 통한 제3국 진출의 경우 우리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의 VC, 엑셀러레이터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하고 또 중국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의 합작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한중 간의 협력은 제조업에 기반한 수직적 분업 구조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 중국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부상은 양국에게 새로운 협력 모델의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먼저 우리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육성과 글로벌 협력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 금액에서 그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합니다. 중국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 스타트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또 성장하는 디지털 분야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해외 유수한 스타트업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아울러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스타트업에 대한 선별 투자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와 중국 디지털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중국 디지털 기업은 국내 기업과 비교할 때 자본력,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기술, 또 사업화 역량 등 우리보다 우수한 측면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게임, 헬스케어 등의 서비스 분야와 자동차, 반도체 등의 제조업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바이두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와 자율주행차 부문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또 바이두와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생산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내 디지털 기업에서 수요가 있는 틈새 시장을 찾아 디지털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